이 시간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45페이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할 때에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나우 공동체 14개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있고 또 영어 예배부와 잽스까지 하면 14개 부서죠. 또 영영아부도 있죠. 거기까지 합치면 사실 15개 부서가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또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이 많이 모이셨습니다. 특별히 여름에 우리 교사들은 또 긴 휴가도 아닌데 시간을 빼서 또 먼 곳도 가시고 또 교회에서 준비하고 봉사하시느라고 애를 쓰시는데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나우 공동체는 이름을 나우라고 정했죠.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음 세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말이 저에게 조금 불편했어요. 다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단어일 수 있지만 넥스트, 그 다음이라는 말은 조금 현재를 좀 강조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있을지 모를 것 같아서 저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말보다는 나우 제너레이션,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 지금 세대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와닿게 아이들에게 나우, right now, 바로 지금을 강조하면서 나우 공동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은 미룰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을 잘못 시킨 거예요. 교육을 잘못 시켰다는 것이 뭐 사교육을 많이 못 시켰거나 혹은 좋은 학교를 못 보냈다는 의미보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때에 가장 중요한 때에 같이 시간도 보내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때에 이제 나중에 깨닫는 거죠. 그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못한 거죠. 그게 많이 아쉬운 거죠. 아마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손자 손녀에 대한 기대들이 크시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right now,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나이가 몇 살이든지 지금 시작해야 돼요. 물론 이 지금 now 세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아이들은 많이 없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배워야 될 때예요. 네. 50에 배울 수 있고요. 60에 배울 수 있고요. 70, 80에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80대 분들도 열심히 지금 배우고 계시거든요. 날로날로 새롭죠, 말씀이.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배움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보낸 편지 가운데 가장 마지막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노년에. 여러분, 노년에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것도 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후임 목사에게, 젊은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오늘 그 말씀의 일부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그 내용 가운데 하나는 디모데를 생각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혼합 가족인 거죠. 유대인 어머니와 유대인 어머니가 아닌, 유대인 아버지가 아닌 그런 가정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유대인을 결정할 때 모계 혈통이라 그래요.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48년도에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을 건설할 때 누가 유대인이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도 많이 섞여 있으니까. 그때 했던 기준 하나가 모계인 거예요. 모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어머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가 하는 교육이
유대인 교육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모계 혈통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디모데는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그 모계 혈통에 상당히 좋은 유대인 교육을 받았어요. 자, 그 말씀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니까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디모데 후서 같은 편지에 1장 5절 말씀인데요, 한번 그 뿌리를 한번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외조모 그리고 어머니 유닉에로 이어지는 그 모계 라인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믿음이 세대를 거쳐가면서 너에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디모데에게 도전을 합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가 그렇게 외조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이어지는 그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디모데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일어나는 그 불이 디모데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번져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디모데 한 사람을 향해서 바울은 그의 노년에, 그의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성경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경을 알아야 된다,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먼저 성경을 붙잡고 그 성경을 통하여 그 진리와 은혜 가운데 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은 더더욱 그렇죠. 성경이라고 하는 권위를 사람들이 따라가기보다는 성경이 아니라 나를 권위로 세우는 거예요. 나.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가 이제 그 목회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강교회는 성경적 교회를 지향해요. 그래서 바이블 커뮤니티를, 성경적 커뮤니티가 되기를,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데, 왜 성경이 중요하냐? 제가 야구로 설명할 때 스트라이크와 볼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스트라이크냐 볼이냐를 정할 거냐는 거예요. 야구 경기를 할 때 그냥 소리만 크다고 해서 스트라이크를 볼로 만들고 볼로 스트라이크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스트라이크 존이 있거든요. 자, 우리의 삶은 누구나에게 그런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가치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준을 사람들은 각자 어떤 종교에서 얻기도 하고 아니면 지식에서 얻기도 하고, 어쨌든 사람들의 기준은 보통 나예요. 나. 내가 기준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또한 유대인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계시는데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읽은 말씀의 3장 말씀의 좀 전반부를 좀 같이 볼게요. 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좀 읽을 때에 우리 교사들이 특별히 명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3장 1절 이하를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자, 말세의 징조를 말하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가장 먼저 앞세웁니다. 자기 사랑. 자기 사랑. 여러분 요즘 서점에 가면 다 자기 얘기예요. 자기 사랑. 네. 심리학. 다 자기, 자존감. 이런 것들이 되게 듣기 좋은 이야기지만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거거든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인지 능력에 따라서, 내 경험에 따라서 내가 기준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자기 사랑이에요. 크리스천의 부르심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게 있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내 안에 지식이 있다라도 그 지식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한다고 해도 그 경험이 나를 풍성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특별히 구약이 유대교 중심의 하나의 토라, 구약 성경이라고 한다면 신약에 와서는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기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말씀 속에서 계시되셨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강조점을 가지고 우리는 그 스탠다드, 그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자, 이렇게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말하며,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은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시대의 특징이기도 하고 바로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못되니까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고 인간이 가지고야 될 기본적인 성품들을 놓치게 되고 조급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원통도 풀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모양들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나름대로 잘 산다고 말하지만 능력이 없는, 굉장히 철학적으로 경건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학문적으로 경건이 어떻고 인생이 어떻고 철학이 어떻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디모데 후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인간의 그 한계, 그 교육과 지식의 한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7절 말씀입니다. 3장 7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바로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배워요. 지식이 굶주려 있어요. 하지만 진리의 지식에 끝내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지식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98점짜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100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니다.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인간의 지식과 율법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통달했어요. 토라를 알아요. 하지만 그는 내가 성경을 알고 있지만 이 성경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그에게 온전한 계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 진리 앞에 자기 자신을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너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아버지는 유대 사람이 아니지만 외조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있는 그 말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생겨난 믿음, 그리고 성령을 안수할 때 받았던 성령, 이것들이 너의 안에서 작용함으로 말미암아 너 안에 놀라운 진리 역사가 나타났다 라고 이야기하며 디모데를 하나님의 교회의 종으로 세워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바울이 보낸 편지에 오늘 읽은 내용의 본문의 내용으로 함께 좀 가고 싶습니다. 14절이에요.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지식을 따라가는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 성경은 능히 온전하게 너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바로 이 성경에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그 코, 핵심 가치가 들어있다. 핵심 가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육은 다 이렇게 어린 시절의 교육을 강조해요. 그렇죠? 왜 그래요? 아이들의 뇌가 스펀지 같은 거예요. 뇌 과학에서 보니까 아이들의 뇌가 스펀지 같아요. 아이들이 흡수해요. 근데 이 스펀지 같은 애들에게 아무거나 가르쳐서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아이들이 배워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집을 지을 때 그 기초 파운데이션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뭐가 가장 핵심인 거예요? 뭐 수학입니까? 핵심이 인생에? 영어입니까? 국어입니까? 아니에요. 더 핵심이 있어요. 더 핵심은 바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기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디자인한 디자이너를 모르고 나서 디자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아무리 연구해 보십시오, 이해할 수 있는지. 아무리 공부해 보십시오, 이해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기초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 기초 중에 기초는 바로 성경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냥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 계시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부터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의 모든 기본적인 것들을 망라하고 있는 이 성경을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이 성경을 어릴 때부터 배웠고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정보로 알고 있을 수 있죠. 그냥 아 들었으니까 성경을 외웠고 알 수 있는데 그가 다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안수함으로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이사야서의 말씀이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고 예레미야서가 이런 이야기고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진리의 능력으로 그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아는 것, 성경을 공부하는 것,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게 하는 것. 성경이 멀리 있으면 뭐합니까? 성경이 가까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나중에 앞이 안 보이는 때가 옵니다. 머릿속에 말씀이 있지 않으면 글씨로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머릿속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귀가 안 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가까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의 머리에 들어와야 되고 우리의 가슴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성경을 배운 성경을 깨달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교육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이들에게 들어가기를,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아이들에게 말씀이 하나 들어가면 이 기초가 되면 그 다음에 건물 세우기가 쉽잖아요. 토목공사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첫 번째 토목공사를 하면 그 다음 세우는 거는 단계별로 하면 돼요. 하지만 이 기초를 세우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자, 16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기본은 뭔가?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로마서만이 아니라 성경 창세기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66권 성경책은 모두 하나님의 감동, 여기서 단어는 영감이라는 단어예요. God breathed,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철학적인 생각, 나를 자랑하기 위한 자랑으로 쓰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넣었고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책들이 여러분에게 다 유익을 주던가요? 많은 책들은 자기 자랑이에요. 마케팅이에요. 많은 책들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어떨 때는 마케팅을 위해서 잘못된 정보를 주는데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양서가 있는 거죠. 좋은 책이 있는 거죠. 하지만 양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관절을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쪼개지지 않는 것들, 우리 가운데 있는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 것들까지도 성경 말씀이 들어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 대신 그분의 능력이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그리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훈한다는 거예요. 레슨. 우리의 삶에 기본적인 레슨을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는 왜 만들어졌는지, 내 죽음은 어떤 의미인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교훈을 주고 교훈의 기초에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원리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로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삶 속에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고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고발합니다. 책들은 우리로 하여금 회피하게 해요.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방어하게 해요. 내 자신을 보게 하지 않고 내게 많은 구실과 핑계거리를 만들어내요. 하지만 성경 말씀은
교훈뿐만 아니라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책망을 안 듣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또 책망을 안 듣잖아요. 어른들은 또 어른이 돼서 머리 크다고 책망을 안 듣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는 거 제일 싫으시죠? 제가 오늘 교사들한테 뭐라고 좀 해볼까요? 책망 좀 해볼까요? 그러면 아마 내년에 저는 교사가 아닌가 봐요, 목사님. 이럴 가능성이 있죠. 네. 책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책망을 듣기 어려워요. 저도 책망 듣기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누가 저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 힘들어요. 성경은 그런데 우리 가운데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기분 나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내 자신이 드러나니까 깨달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책망하잖아요. 책망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바르게 한다. 영어 단어 correct. 여러분 문제가 틀렸다는 것만 하면 어떻게 해요? 점수 매겨가지고 너 틀려서 66점이야 라고 말해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correct. 왜 틀렸는지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맞을 수 있도록 다시 바르게 해주는 거예요. 바르게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의로 교육한다는 거예요.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뭡니까?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경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성경적 삶이 내 입술과 내 마음의 묵상뿐만 아니라 내 삶 속의 원리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의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 교육의, 기독교 교육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바울의 안타까운 편지예요.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 말세에 자기 중심의 세대, 자기가 기준된 세대 가운데 돈을 사랑하고 그렇게 조급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세대 가운데 디모데 목사는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렇게 허탄한 신화를 따라가지 말고 허탄한 진리라고 말하는 이단 사상을 따라가지 말고 성경을 따라가며 바로 감동으로 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교육하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가져올까요? 이런 기능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목적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선하던가요? 공부 열심히 했다고 선한 사람이 나오던가요? 공부 열심히 했다고 온전한 인격의 사람들이 나오던가요? 이 땅의 교육이 그렇게 만들어주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냉정해야 돼요. 이 땅의 교육이 선한 사람 만드는 데 목적 두지 않습니다. 공부 잘해서 1등 하게 하는 데 목표를 둘 수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 좀 앞서가게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세상의 교육이 선한 사람을 만드는 데 방향성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도덕 시간 몇 시간이에요? 우리 아이들 도덕 시간에 뭐 배워요? 도덕도 열심히 외우잖아요. 옛날에 윤리 시간 외우잖아요. 칸트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지식 정보일 뿐이지 우리의 캐릭터, 우리의 인성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죠. 이번 주 국민일보신문을 보니까 한동대 김영길 그 총장님이죠. 한동대를 시작한 그 총장님의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지금 정보화 시대, 4차 혁명 시대, 과학기술이 중요하죠. 그분은 과학자였으니까. 가이스트 교수도 했고, 네. 미국의 나사에서도 일했고 뛰어난 분 아닙니까? 하지만 그가 나이 들어서 총장으로 은퇴한 이후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4차 혁명의 과학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인성이라는 거예요. 과학기술을 만지는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성이 중요한 거예요. 인성이 스펙이 되는 거예요. 인성이 능력인 거예요. 인간성이 능력이에요, 사람, 여러분. 과학기술이 능력이 아니라 그건 스킬이고요. 인간성이 능력이에요. 한동대 바로 그 총장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총장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유대인들이 노벨상 많이 탔다 그러잖아요. 물론 유대인들이 다 성격이 좋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들이 어릴 때부터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리들을 배운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교육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교육 바탕 위에 그들이 쌓아가는 거예요. 인성이에요. 우리 한국의 교육은 좀 안타까워요. 인성 이야기하면 인성 학원이 생기죠. 어떻게 하면 인성을 키워줄 수 있을까? 들어오면 금방 하나의 입시를 위한 걸로 바뀌게 되죠. 제가 조금 이따 지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하브루타라는 말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하브루타. 하브루타
대치동에서 유명해요. 하브루타 교육. 하브루타는 히브리 말이에요. 친구란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같이 친구로서 교육하는 방법이 하브루타예요. 근데 대치동에 들어오고 나서 하브루타는 굉장히 성적이 잘 나오게 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이 되어버렸어요. 이상하게 우리 코리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받아들여서 바꾸는데 굉장히 능해요. 굉장히 잘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연예계에서도 잘하고 이번에 축구도 독일 이겼잖아요. 우리는 금방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인성과 조금 더 깊은 차원의 고상한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조금 더 깊은 교육이 필요해요. 영성 교육이 필요해요. 말씀 교육이 필요해요. 인간성 교육이 필요해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성경 교육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오늘 교사들이 많으시니까 하브루타에 대해서 EBS에서 잠깐 만든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보고 또 오신 분들도 함께 보면서 하브루타란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조금 배워보고 우리가 교사로서 또한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9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괜찮겠죠? 네. 미국 뉴욕에 있는 유대인 명문 종합대학인 예시바 대학교입니다. 이곳에서 우린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찬 이 넓은 공간은 다름 아닌 도서관입니다. 학생들은 책을 펴놓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상대에게 화가 나서 따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학생들은 지금 하브루타 중입니다. Well, traditionally in the Talmud it means having a study partner. The idea is you learn better that way than if you just learn by yourself because someone challenges you. And this was true of my education also. I think one reason that the students did so well was we learned from each other. 혼자 하는 공부보다 묻고 토론하는 공부를 중시하는 유대인들. 하브루타는 말하는 공부법입니다. I mean, it's true for everything. That speaking out an idea makes it clear for you, also helps you remember what you're learning, just teaching it over to someone else. For sure. It's radically different. You know, there's a saying that goes, you know, if you can't... Some of us, as a favorite is, if you can't say it, you don't know it. You know, if you, a lot of times, you think you know something you think makes sense, then you say it out, it sounds ridiculous. Or you say it and you're...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대 노벨상 수상자 중 22%가 유대인이죠. 2013년에는 12명의 노벨상 수상자 중 절반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잠깐 공부를 해볼까요? 도서관 모양의 조용한 공부방입니다. 한 사람씩 칸막이로 나뉘어져 있죠. 지금부터 8명의 대학생들은 서양사의 한 부분을 공부하게 됩니다. 3시간 뒤 시험을 보기로 했습니다. 학교 시험도 아닌데 꼼짝 않고 열심히 공부하네요. 이렇게 열심히 시험 본다고 해서 옛날부터 시험 보면 막 연도 나오고 무슨 국가 이름 나오고 그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일단 그런 것들 외쳐하고 있어요.
초반에는 형광펜으로,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는 문장 같은 거 형광펜으로 쳐서 먼저 한 번씩 다 읽고요. 그 형광펜 친 거랑 친 거를 쓰면서 노트 정리식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시간 아래층에 또 하나의 공부방이 있습니다. 말하는 공부방입니다. 이 방에서는 혼자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묻고 설명하며 공부해야만 하죠. 다들 혼자가 익숙할 텐데 시끄러워 공부가 되기나 할까 걱정입니다. 결국에 이 식민지들까지 다 이어서 하나의 큰 제국으로 같은. 그래도 공부가 재미있어 보입니다. 줄을 많이 치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셨네요. 이거 진짜 기억하고 보지 않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 염두에 두고 보니까 좀 더 이 기억을 주입시킬 때부터 좀 짜임새를 내가 먼저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게 된 것 같아요. 3시간 뒤 조용한 공부방과 말하는 공부방 학생들이 모두 시험장에 들어섭니다. 또 하나의 공부방이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죠. 네, 되게 분위기 어떠세요? 후회돼요. 더 열심히 할 걸 이렇게. 네, 편한 마음으로 보려고 했는데 더 잘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문제지 펼치고 시험 문제 풀어주세요. 시험 문제는 빈칸을 채우는 단답형 다섯 문제와 수능형 유추 문제 다섯 개, 그리고 서술형 다섯 문제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검토위원이 문제를 출제했고 채점을 하게 됩니다. 시험 시간은 1시간입니다. 조용한 공부방 학생들입니다. 잘 풀고 있을까요? 막상 시험지를 받고 시험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딱 그 중요한 부분에서 생각이 안 나고 막상 시험지를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이쪽은 말하는 공부방 학생들입니다. 어디가 네. 시험지 잘 봤을 것 같아요? 확실히 여기가 더 잘 봤을 것 같은데요. 자기가 아는 게 모르는 게 나오니까 아는 거는 제끼고 모르는 것부터 먼저 공부할 수 있는 그렇게 되거든요. 내가 설명해 줄 때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을 스스로 캐치할 수 있다는 거. 오늘 배운 부분만큼은 좀 그래도 많이 기억에 남겠죠. 네. 달랐던 것은 3시간의 공부법. 정말 말하는 공부방이 시험을 더 잘 봤을까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답형 점수가 말하는 공부방이 두 배나 높습니다. 수능형 문제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았고 서술형 역시 말하는 공부방이 두 배 가까운 점수입니다. 말하는 공부법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아마 처음 이런 장면을 보신 분들께서는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심리학자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뭐 그다지 놀라운 결과가 아닙니다. 이른바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들, 이런 걸 인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인지를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눈이 있습니다. 이걸 메타인지라고 하죠. 나의 사고 능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 메타인지. 메타인지는 내가 아는 것과 안다고 착각하는 것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나 자신을 아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메타인지를 상승시킬 수 있을까? 바로 이 설명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보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인과관계, 즉 원인과 결과에 관계를 그리면서 정리가 됩니다. 뭔가를 말로 설명해보면 합니다. 듣기만 하며 지식을 집어넣는 것과는 달리 말로 설명하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이 생각으로 정리되는 걸 느끼죠. 메타인지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보시죠. 이 학습 피라미드는 공부를 한 다음 24시간 후에 남아있는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듣는 공부는 5%가 남지만 말하는 공부는 90%가 남습니다. 네, 좀 어떠셨어요? 마음에 와닿으셨어요? 나도 저렇게 공부했으면 하는 후회가 좀 남으세요? 심리학에서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집에 가면 기억이 난다 안 난다? 5% 얘기했잖아요.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지난주 제가 한 설교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요거 보니까 좀 기억나죠? 연상작용이 되니까 기억이 날 거예요. 그냥은 기억이 잘 안 나죠.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항상 설교 전에 영상을 만들었어요. 기억이 나게 하라고.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끔씩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그렇지만 짜증이 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억을 못하는데 나는 계속 매주 설교를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었어요. 기억도 못하는데, 기억을 못한다는 건 뭐예요? 그대로 살지 못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좋은 교육법은 아니잖아요. 뭐 그런저런 생각들을 사실은 해요. 네. 자, 이게 유대인들의 지금 이제 뉴욕에 있는 예시바 대학교에 이제 여러분의 하나의 예를 보셨는데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스라엘 정말 시끄러워요.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는 시끄럽다 그래요. We are so talkative. 우리가 말 너무 많이 한다 그래요. Loud. 정말 시끄러워요. 그들은 같이 모여서 시끄럽게 떠듭니다. 뭘 갖고 떠들까요? 정치 얘기도 하고 여러 이야기 하겠죠. 그들이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성경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왜 유대인들이 똑똑한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이걸로 끝나잖아요. 탈무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해석한 책이에요. 여러분 평생 공부해도 탈무드 공부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수천 년 동안 한 구절을 가지고 한 단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토론하고 배운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힘인 거예요. 이게 토론 문화인 거예요. 하브루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이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가 있어요. 이게 텍스트죠. 두 명이 함께 이 텍스트를 공부하는 거예요. 책을 공부하는 거죠. 그런데 두 명이 하는 것보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텍스트와 사람이 함께하는 이 시스템은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에요.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교육학적으로도 그런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의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메타인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을 또 생각하는 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나를 또 볼 수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발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나를 볼 수 없어요, 사람은. 자기 감정에 매몰되어 있고 자기 경험과 특별히 상처들에 많이 매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영적인 부분이에요. 초월적인 부분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부분이 뛰어나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시각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브루타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자칫 제가 뭐 사교육 자체를 무용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단히 많은 교육을 하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불행하다 그러죠. 불행하대요. 한국 자살률 1위 지금 수년째 안 바뀌고 있어요. 이 많은 노력들의 비용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비용으로 지불되고 있어요. 고통받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 구조를 만든 건 사실 부모들, 우리들이에요. 거기에 아픔이 있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요. 한 시간도 학원 가야 되고요. 교회 와도 뭐 그냥 그렇죠. 친구가 아닌 거니까.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일방적으로 배우고 갈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하브루타가 될 것인지, 같이 배우는 친구가 될 것인지가 참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어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공동체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교사가 해봐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제가 종종 해봐요. 한번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성경 공부를 좀 하브루타식으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기 전에 설교 준비를 처음에 안 했어요. 여러분에게
예시바 도서관처럼 제가 성경 하나 주고 아주 여기가 시끄럽게 하려고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했다가 일단은 개념이 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못했어요. 예배 시간에 늘 같은 방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제가 유대인들 작년에 그 시나고그 그 회당에 갔어요. 회당에 가서 같이 이제 예배라기보다는 같이 이제 그 회중들 모임이죠. 예배죠. 예배 안식일날 갔었는데요. 제가 한 가지 놀란 건 뭐냐면 저는 그들이 되게 집중할 줄 알았어요. 되게 산만하더라고요. 막 왔다 갔다도 해요. 그런 걸 별로 연연이 안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봤더니 내가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 때문에 조용하게 앉아있는 거는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 체면 봐서 여러분 괜히 앉아있을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 배우고 있느냐예요. 내가 배우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여러분들이 저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교사 선생님, 교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문화권 안에서 그런 우리가 시스템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교육의 주체로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생각들도 좀 바뀌어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저도 같이 좀 교육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교를 시작한 이후에 저에게 많은 질문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막상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저렇게 하는 게 맞을까 정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성경적 원리를 자꾸 찾아가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요즘 제 머릿속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옆에 있는 사람도 한번 바라볼까요? 자 숙제 안 내줄 테니까 한번 바라만 보세요. 오늘은 바라만 보세요. 네. 자 제가 이제 다음번에 오시면 짝을 지어줘서 공부하게 하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막 시끄럽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해볼 수 있겠어요? 그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 유학을 가니까요. 그 수업 시간에 토론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토론은 정말 한국 유학생들에게는 고통이에요. 자꾸 말하라고 하니까. 외국인은 자꾸 떠들어요. 제가 박사학위를 공부할 때, 석사 때는 재미가 없었어요. 박사학위 공부할 때 공부가 재밌다는 걸 느꼈어요. 재밌구나, 공부가. 토론 수업이 재밌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이렇게 일찍 공부했으면 노벨상까지 못 받아도 더 재밌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하면 돼요. 지금부터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성경을 배우자가 아니라 뭐라고 썼어요? 함께 배우자. 함께 배워야 돼요. 네. 어떻게 하면 함께 배울까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하시면서 우리 교사 선생님을 많이 수고하시죠. 혹시 교사 선생님 가운데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가서 다 계속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 성경을 좀 너무 많이 읽지 마시고요. 애들이 토론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실 필요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알아서 다 준비해서 하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나는 알아야 되지만 오히려 알기 때문에 더 전문가는 그것을 가이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 개인적으로 공부하지만 아이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계속해서 친구가 돼, 하브루타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교사가 하브루타가 돼줘야 되고 우리 모두가 부모가 하브루타 개념으로 함께 해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아마 아이들에게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와, 아이들이 툭툭 던지는 이야기들이 더 신기해요. 거기에 창의성이 있는 거예요. 창의성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던지는데 창의성이 있는 거예요. 막 던질 수 있게 하는 그 과정이 쉽지 않은 거예요.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저는 너무 많은 걸 한다고. 막 던지잖아요, 저는. 여러분, 내년에 제가 뭘 던질지 모르시죠? 내가 내년에 뭐 하자고 할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아마 우리 교육자들은 제가 이미 얘기해서 도대체 또 뭘 던지시려고.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에너지가 있게 하고 우리의 삶에 더 뭔가를 만들어내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고리타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주는 능력의 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알고는 계시잖아요. 우리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다면 멀지 않습니다. 좀 더 가까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이 좀 가까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가까울 때 우리 아이들은 이 말씀의 능력 때문에 세상 속에서 뭐 공부를 잘하는 건 기본이고요. 더 기초화되는 좋은 인간이 될 거예요. 좋은 인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좋은 인성이 필요한 시대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장 최고의 대학은 가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가 괜찮은 인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선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교육이고 함께 가야 될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번 여름 또 여러분에게 또 다른 생각들, 하나님께 창조적인 생각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또 여름 사역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